안녕하세요. 쿵트브의 콩가입니다. 오늘은 원래 개인 브이로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꼭 찍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발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어떤 댓글을 봤었냐면 제가 최근에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방암 환자가 됐습니다. 항암 전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어떤 분께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아, 생각보다 항암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항암 준비물은 영상은 지극히 제가 겪은 부작용을 통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구토를 한다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거든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발. 다른 암의 항암은 머리가 탈모가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유방암은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가발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통가발, 모자가발, 그리고 비니, 순수하게 면으로 된 비니나 시원한 소재로 된 비니가 있고, 그리고 앞머리만일 수 있는 가발이 있어요. 앞머리 가발. 통가발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통가발은 일단 답답해요. 장기간 쓰면은 답답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모자가발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모자가발이랑 비니를 많이 썼고요. 앞머리 가발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쉽게 정리하자면 저는 비싼 가발을 사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통가발은 100% 입모로 샀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칫솔 치약. 항암을 하면은 잇몸이 정말 약해져요. 그래서 일반에 우리가 쓰던 칫솔 쓰다 보면은 양치를 할 때마다 피를 볼 수 있어요. 항암 칫솔을 쓸 때도 정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그거 쓰는 와중에도 피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 저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썼었어요. 일반 치약도 쓰면 너무 매워가지고. 아, 그리고 샴푸 린스도 항암 샴푸, 항암 린스를 썼었고,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전 유화용서 썼어요. 왜냐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서 고보습인 유화용 썼었던 게, 어린이 유화용은 성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유화용을 썼어요. 찜질팩. 찜질팩이 정말 필요해요. 뭐 부작용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온몸에 뼈가 다 관절 뼈마디가 아픈 거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은 칼로 뼈를 자르는 느낌이라고 그러고, 저는 망치로 그냥 온몸에 뼈를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이었거든요. 24시간 진짜 그때마다 찜질팩 진짜 제일 아픈 부위 이렇게 올려다 놓으면 그나마 좀 통증이 완화됐던 것 같아요. 찜질팩. 그리고 에보네일. 에보네일이 뭐냐면 손톱 발톱이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빠지지 않았는데 손톱 발톱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요. 그리고 막 나이테같이 줄도 생기고, 그래서 좀 길면 손톱이 찢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가 유리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긁는 거 못해요. 살짝 긁으면 손톱이 무작정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항암 끝나고 나와서 바로 낫는 게 아니고, 저는 선항암은 7월에 끝났고 후항암은 올해 2월달에 끝났는데, 저는 지금까지 손톱이 좀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톱이 좀 길면은 찢어져 버리고 깨져 버려요. 그래서 에보네일은 손톱 강화제인데, 꼭 이건 에보네일이 제품명이긴 한데 꼭 에보네일이 싫다면은 항암 손톱 강화제 치면 또 나올 거니까 손톱 강화제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저 처음에 멀쩡해서 이거 왜 샀지? 미리 왜 샀지? 했는데 정말 그 후로 열심히 발라요. 바르면 확실히 손톱이 건강해진다는 느낌. 그리고 변비약과 자욕기, 그리고 비대용 티슈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비랑 설사는 항암 부작용에 진짜 흔히 나오는,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있으면 약국에서 변비약 사다 먹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변비약 먹었는데 변비가 오면은 정말 태어나서 저는 항암하고 나서 변비를 처음 겪었는데 그런 게 변비인지 몰랐어요. 진짜 매번 피를 봤어요.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자욕기, 교수님이 자욕이 좋다 하셔가지고 자욕기 사서 자욕을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스케일링이랑 눈썹 문신. 일단 스케일링을 하든 눈썹 문신을 하든 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할 때는 그걸 못하니까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 중에는 하지 못하니까 미리 깨끗하게 하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문신은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온몸에 털이 다 빠져요.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코털도 빠지고 귀털도 빠지고 속눈썹도 다 빠져요. 그럼 당연히 눈썹도 빠지는데 안 그래도 아파 보이는 환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눈썹까지 없으면 정말 사람이 정말 더 아파 보이기도 하고 매번 눈썹 그리는 것도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암 전에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 근데 막 좀 불안하다, 나 찝찝하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눈썹 문신을 했어서 편했어요. 체온계랑 습도계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암 환자가 아무래도 너무 건조해도 힘들고 너무 습해도 좋지 않으니까 항상 보인 데도 있어요. 지금 온도랑 습도는 몇 도인지.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온도랑 습도를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요. 온도계. 암 환자는 38도 이상이 되면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암 환자는 열이 위험하기 때문에 체온계도 필수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제가 순서대로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암할 때는 먹는 게 정말 조심을 해야 돼서 만약에 뭘 먹어야 된다면 종양내과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암하면 날거를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암 전에 회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맛있는 회를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말로는 친구는 나중에 메스꺼움 이렇게 구토 이런 증상이 있어서 늑혀를 먹었대요. 저는 그런 증상이 없어서 먹진 않았지만 뉴케어가 도움이 됐다는 거. 어떤 좋은 걸 먹고 어떤 좋은 준비물을 준비해도 내 마음이 버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저도 항암할 때 죽고 싶다고 엄마한테도 말했었고 남편한테도 그냥 나 죽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항암을 준비하다가 영상을 보셨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안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그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 저도 겪었고 또 많은 하는 분들이 다 겪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암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도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힘든 항암을 이겨내면 이제 더 이상은 고통이 없이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도 제가 써서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